저희가 슬라이드룸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예술 대학교가 이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 그 링크가 받아져서, 그래서 그 일정 비용을 내시면 그쪽 위에 포트폴리오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미국 대학교들은 이제 다 슬라이드룸을 동원해서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그래서 파인아트를 드로잉이나 페인팅 하셨어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왜 저희 학교 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줘서 30분 정도 작업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됩니다. 저희가 못하는 프로젝트는 안 줍니다. 그냥 학생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보고, 그 다음에 학생 이력서나 아니면 학생의 에세이 같은 걸 봐서 어떤 학생인지 알아서 그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경쟁은 저희가 학생을 적게 뽑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이 있던, 뽑고 싶었던 숫자에 비해서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생이 뛰어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죠.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종류가 상당히 많고, 왜냐면 이제 카툰, 2D 되는 이제 카툰이 있고, 그거 같은 대표 중에 뭐 심슨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윌레스와 그로밋 같은 거. 차르그에서 스톱 타타타타 해서 그 붙여서 하는 게 스톱 모션. 그리고 이제 그또 다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코나 뭐 픽사 그런 요즘에 나오는 그 디지털 애니메이션, 그게 3D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VR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이제 이걸 직접 쓰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그 씬의 중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돌아왔는지 볼수 있게, 소리도 이제 돌아오면 실제로 그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고, 나중에 그쪽에서 인터랙션을 할수 있으면 이제 그게 게임 쪽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그냥 애니메이션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세분화되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뭐냐면, 배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여러 개 해서 빨리 돌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게, 움직임이 될수 있는 사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영화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시고, 왜냐면 그쪽에 가상현실, 혹시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그 가디언스 갤럭시, 이쪽 보면 완전 다 상상의 물체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특수효과나 그런 걸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몽환적인 모습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던 툴로 영화도 제작하고 게임도 제작하고, 반대로 그 영화에서 하던 기법 또는 이제 게임에서 하던 기법을 애니메이션 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보시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아니면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같이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로 얘기해 주시면, 그 스토리를 공감할 수 있게 그 플로우를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물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오늘 이제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애니복스 쪽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좀잘 해주시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포트폴리오 이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지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 받고 가시면 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